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문화, 심리, 사회,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수상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가수 황용님이 첫 번째 광고 모델을 맡은 건강의 용우. 오늘부터 또 좋은 조건이 생겼다고 합니다. 기존 제품에는 건강의 용우 하나가 보너스로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보너스가 하나 더 들어가서 총 두 팩이 보너스로 들어갈 예정입니다. 오늘 주문하시는 분부터 황용우의 건강의 용우 우리 한 팩이 아니라 두 팩이 선물로 갑니다. 전화 주문 알려드리겠습니다. 010-7359-1400, 010-7359-1400 많은 전화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현금도 가능하고요. 또 카드 주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면요, 제가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우리 황용님과 파라다이스 팬 이름으로 사단법인 한부모 가정 사랑에 기부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또 제 비용을 합쳐서요, 우리 황용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. 다시 한번 우리 황용님의 첫 번째 광고 모델 건강의 용우. 자, 오늘부터 주문하시는 분은요, 보너스 한 팩이 더 가서 총 두 팩의 보너스가 갈 예정입니다.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건강의 영웅! 여자들이 전 김창호 목소리에 다 죽어. 까봉이에요. 멋있어! 멋있어! 여기 봐봐! 어쩌라고? 나한테 까봉이 주셨는데 너무 괜찮은데. 대박이면 까봉이에요? 그럼 뭐 잘못했지? 영화를 삐졌네, 삐졌어. 사랑해. 여러분, 이제 누군지 다들 아시죠? 네! 그래도 또 이제 또 혹시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이 팬분들께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태백 씨부터. 세월아, 세월아. 안녕하세요. 가요계 큰 창이 되고 싶은 가수 태백입니다. 자, 다음 동구 씨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잡아본 순간 국민사회 장동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니, 얘들이 결국 대장까지 따라왔네요. 참, 잘했다고요? 아니,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렀다면서요. 아, 오빠 친구라고?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그 방송할 때부터 그 개띠클럽 1년 때부터 이 대장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거 참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 같아가지고 청구대 때는 또 엄청 떨더니 근데 동열이가 좀 괜찮아졌어요. 근데 태백이는 아직까지 떨고 있어요. 청심환을 아직도 먹고 있어요. 걔가 나도 먹고 있어. 처음에는 여기 다 영웅신이 팬들이시니까 혹시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여러분이 너무 예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. 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저에게도 정말 큰 공로가 되고 있습니다. 영웅아 고맙다. 그래요.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안 와도 되겠지?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래. 네. 다음에 또 오라고?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.
하지만 자 제가 지금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또 특별 무대를 준비를 했다네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 마지막이다 보니까 덜 떨고 잘할 수 있겠죠. 많은 박수 보내주실 수 있죠.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얼른 들어가. 네 여보세요. 네 영웅이 들어갑니다. 알겠어요. 그러면은 저희는 제가 빨리 옷을 좀 갈아입고 올 텐데 저 불안하게 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걱정하지 마. 이 팬분이 자꾸 만지면 별로 안 좋아하셔. 알았지? 아니 어느 순간 남자도 안 되더라고. 남자도 안 되는 거니까 항상 조심하기. 알겠습니다.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요. 진짜 한눈팔면 혼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저는 후딱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멋진 분들 보여드려요. 알겠습니다. 전 갔다 올게요. 네, 여러분, 저희랑 놀 준비 되셨습니까? 정말 준비됐어? 저희가 무대한 팀에 옷 좀 보고 하겠습니다. 어때, 섹시해요? 자, 가자! 주세요. 따봉이에요. 여기 봐봐. 어쩌라고. 나한테 따봉이 주셨는데 너무 재밌어. 대박이면 따봉이에요. 진짜. 좀 뭐 잘못했지? 영화를 삐졌네. 삐졌어. 사랑해. 여러분. 이제 누군지 다들 아시죠? 네! 그래도 또 이제 또 혹시 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이 팬분들께 네.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태백 씨부터! 세월아 세월아 걸음 지켜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잡아본 순간 국민사회 장동연 누나 반갑습니다. 아니 얘들이 결국 대장까지 따라왔네요. 참 잘했다고요? 아니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불렀다면서요. 어? 친구? 어? 친구? 아 오빠 친구라고?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그 방송할 때부터 그 게티클럽 1년 때부터 이 대장까지 그리고 왔는데 이거 참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 같아가지고 청구대 때는 또 엄청 떨다니 근데 동열이가 좀 괜찮아졌어요. 근데 태백이는 아직까지 떨고 있어요. 청심환을 아직도 먹고 있어요. 걔가 나도 먹고 있어. 괜찮아. 처음에는 여기 다 영웅씨 팬들이시니까 혹시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여러분이 너무 예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.